이재용 선수 정면 네. 돌파. 아, 뭔지 보여줬어요. 그만큼 자신감에 차 있었다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무엇보다도 생더블 이후에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 견제를 전혀 받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생산력까지 맞춰주면서 자신감이 붙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옵저버를 통한 정확한 정보와 더불어서 실제 그 한 번의 접수, 이렇게 박성균 선수다운 라인을 긋고 있고 서플라이 디포와 더불어서 17트를 하고 있는 이 라인을 자신있게 들어간다. 이거는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셔틀의 움직임 보세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가운데 이 셔틀이 우회해서 만역대박을 노리는 이 동작이 여기서 이 한 방의 승부가 승부를 갈라버릴 수 있습니다. 아, 저 위에 발동, 발동하죠? 네. 저 위에 색이 있었던 라인. 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박성균 선수 뚫린 거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조금만 더 꼼꼼한 플레이를 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박성균 선수의 실수와 무관하게 김태균이 좀 잘했던 점이 뭐냐면 말이죠, 서로 간에 200싸움 갈 때 내가 200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써야 됩니다. 네. 내가 프로토스가 어쨌건 200은 테라보다 어지간해서도 좀 더 빨리 채울 수 있거든요. 교전 없이 갔을 경우에. 근데 그때 시간을 주면 테란도 금방 200 된단 말입니다. 네. 왜 그때 싸웁니까? 나는 200이고 테란은 180, 190. 이때 싸워갖고 회전시켜주는 게 토스한테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예, 그리고 네. 박성균 선수 이 버티는 거 보니까 리콜에 대한 대비만 완벽하게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리콜해줘. 이거는 지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플레이보다 이렇게 정면으로 뚫고 들어오려면 보통의 테란이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박성현 선수도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잘 짜여진 이 라인을 뚫고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네, 진짜 그 빗장 수비의 달인인데 다 라인 그어놓고 버티면 웬만하면 안 들어오는데 그걸 뚫어버렸으니까 이거 자존심 상하는 문제거든요. 박성현 입장에서는요. 예, 예, 그래서 예, 박성균 선수가 추가 게스멀티, 그러니까 이 앞마당 이후에 두 번째 게스멀티를 빨리 가져간다는 이런 장점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반땅 싸움을 최초에 기획을 했다면 태풍의 눈에서는 예, 미네랄 멀티 쪽, 예, 그러니까 박성균 선수가 한시였으니까 12시 쪽으로 멀티를 늘려 나가면서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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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토스가 훨씬 더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예. 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겠는데요. 양 선수들 모두 다 들어왔고 종족 선택까지 끝났습니다. 과연 김태균이 여기서 경기를 마무리 줄 것이냐, 아니면 방금 전 내가 절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수비를 두텁게 한 그곳으로 들어와서 마인덕 대박까지 일으키면서 네, 주력 병력을 잡아먹은 김태균에게 바로 여기서 비상 드림라인을 서로 걸 수 있을 것인지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야, 현장이나 아니면 온라인이나 택진 강림, 아 이런 그 표현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올라가자, 멀리 다시 하고 해야 되는 거야. 박동희 입장에서 네. 올라가자 하고. 아 정말 그 최근 부진을 생각했을 때 김태균 선수의 이런 선택 쉽지 않은데 확실히 자신감 붙었고요. 박성균 선수, 아 이거 본인이 생각한 대로 경기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원점 만들면 되죠. 더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면서 시구전 할 것이냐, 아니면 스타일을 바꿔볼 것이냐. 예. 박성균의 뭔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비상 드림 라인은 정말 박성균 선수 같은 스타일이 빛을 발하기 너무 좋은 맵이거든요. 그럼요. 비상 드림 라인입니다. 지금 10시가 넘어간 가운데 박성균 선수 팬분들, 김태훈 선수 팬분들 지금 한 분도 자리 이탈하지 않으시고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늦은 시간까지 막차를 포기하면서 같이 버티시는 팬들 위해서라도 진짜 끝까지 잘 싸워서 금요일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있는 김태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 무슨 뭐 8강, 4강 경기 같은 건데 36강 1차전이에요. 네. 선수들이 이런 선수들이 붙은, 무슨 다 조진 선수들이 붙으니까 이렇게 막 긴장감이 넘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두 선수의 무게감이 굉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만큼 또 스타리그와 인연이 없었던, 그러니까 그 인연이라는 게 이제 뭐 본선 진출이 아니라 우승해봤던 선수들인데 개인리그. 네, 우승의 목표가 있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또 많이 기다렸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들인데 뭔가 반등의 기회를 좀 찾고 있거든요. 그것이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 꾸무량한 비상의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될 수 있을 믿어요. 예, 특히나 김태경 선수는 여기서 진짜 난적, 수적인 그 박성균 선수를 2대0으로 팍 꺾고 연승 4 이어간다면 정말로 김태경이 비상하는 리그가 대한항공 시즌2가 될 수 있어요. 또 게스러시 이거는 뭐 앞서서 나왔었죠. 뭐 이재호 선수와 경기에서 나왔었던 장면이고요. 임태규 선수가 시도했었고. 뭐 보통 이런 이제 이재호 선수가 했듯이 사실 뭐 이거 이런 플레이에 발끈해가지고 테란이 뭔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바로 이제 멀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1승을 하고 있는 김태규 선수가 이런 식으로라도 박상균 선수의 어떤 그 흔들릴 수 있는 심리를 계속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박성균 모드로 나가면 이건 앞 경기는 운도 영향을 좀 영향이 있는 많이 대박이 나오셨거든요. 역대박이 항상 그러려는 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균열을 내야 됩니다. 박성균도 수비 라인에요. 이게 본진에서 뭔가 박성균 선수가 의도가 있다면 저렇게 놔둘진 않죠. 놔둔다는 얘기는 이제 멀티를 생각한다는 거고요. 비상 드림라이너. 네, 뭐 하여튼 뭐 오늘도 이 맵에서는 그 테란들이 모두 이겨가지고 비상 드림라이너는 그 테란이 그 뭐 좋다 괜찮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앞서 있어요. 예, 3대1로 테란이 프로토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물론 뭐 태풍의 눈은 토스가 테란을 많이 앞서고 있죠. 그리고 캐리어가 앞쪽에 뭐 김태형 선수는 안 나왔습니다만 캐리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버티는 테란을 상대로 좀 캐리어를 가는데 리콜을 하거나 김태경은 정면 강행 돌파했고요. 이번엔 어떨죠? 최종 경기이다 보니까 그런 캐리어를 운영하는데 분명히 약점은 존재하죠. 넘어가는 부분에서 테란에게 타이밍을 좀 허용할 수 없다는 거. 그런 부분에 뭐 앞서서 박지호 선수 좀 결국 휘둘려서 경기를 패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태형 선수가 뭐 자신의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수도 있어요. 당연히 뭐 굳이 반드시 가야 될 유닛도 아니고. 그럼요. 예, 타이밍 쪽으로 이거 손해가 있다,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갈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김태경 선수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게스트 채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티를 빨리 하는 거를 또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박성균 선수가 정찰이 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도 더블을 했는데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수비에 자신 있으니까 물론 가능한 플레이겠죠. 게스러시를 당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 더블이 가장 최상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김태훈 선수의 어떤 그 움직임을 그래도 SCV를 통해서 몰래 로보티스가 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파악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오래 살아남았으니까 봤을 거라 생각되고요. 야, 이거 사업의 어떤 페이크, 공업을 눌렀겠죠. 공업의 페이크를 해가지고 이거 빠른 어떤 그 리버 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저게 그러니까 감을 잡았을 것 같은데요, 박성균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임태규 선수가 보여줬었던 게스러시를 한 다음에 그냥 멀티 테란이 게스러시 당한 테란이 어쩔 수 없이 멀티를 하자 그냥 토스가 멀티를 따라가는. 예, 이거는 약간 뭔가 좀 의아한 이런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스러시를 해서 테란이 게스트 채취를 못하게 만들었다면. 예. 지금은 이게 이런 정찰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네. 이게. 이거 박성균 선수 확실한 어떤 정보를 얻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멀티를 김태경 선수의 게스러시는요 준비된 어떤 페이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게스러시하면 테라는 멀티에 그럼 그 멀티를 역용해서 나는 빠른 테크로 빠른 리버로 승부 보겠었는데 정찰이 됐으니 문제가 생긴 거죠. 다 준비되기 전에 노출되자마자 바로 소수명령을 투입합니다.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초에 SCB를 테란본진에서 빼내면서 죽으면서 그때 시야 확보해가지고 테란본진 미네랄을 일꾼한테 클릭해 둔 거거든요. 이미 박성균 선수는 예측을 하고 있었다. 어차피 봐야 되고요. 계속 잘 뚫고 있으니까 이런 거 지금 나올 거예요. 네, 이거 병력 막으면 이긴다는 생각을 박성균 선수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원을 아끼지 않고 일부러 턴에 막 찍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들키자마자 리버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불구하고 질럿드래곤을 어떤 드랍해준 거는 정말 김태경이 한 단이었고요. 터렛 라인만 뚫어내면 되고 터렛 라인 외곽에 있어요. 속옷,
소급 셔틀이 아니다 보니까 털의 위치가 좀 예술이라서 김태경 선수가 가진 최강의 유닛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라도 지금 잘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은. 저 어디 들어갔다가 있습니까? 센터 근처에 털에 박는 거 외곽에 박는 거 장단점이 있는데 외곽에 박으니까 못 들어가나요? 와, 이게 노출이 안 됐으면 이런 결과 안 나오는데. 아 셔틀 체력 빠집니다. 네. 그런 교묘한 고도의 심리전이 정찰을 통해서 지금 차단된 겁니다. 오, 야, 이제는 빼. 자, 마린! 뭐, 이거라도 해야죠. 네, 그렇죠. 네, 안 잃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정면 돌파! 네. 오, 덩크 깨졌고요. 탱크 뭐하죠, 탱크? 아니. 제 박성민 선수가 집중해야 돼요, 이거. 네. 왜냐하면 털에서 과도하게 지었어도 앞마당을 언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막으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털을 깨지면 막단입니다. 막단이에요. 마음껏 다녀요. 와, 예. 와, 정말 이. 자, 리버 1탄. 줄타기 하는. 네. 와, 리버가. 탱크. SB. 아, 정말. 탱크 막다. 정말 택시. 택시. 아, 정말 김태경 택시예요, 택시. SB. 왜냐면 이 움직임은 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움직임이에요. 용태기 움직임 이게 아니거든요. 네. 죽었죠. 와. 죽던 경기인데. 이 아슬아슬한 셔틀이 신의 컨트롤입니다. 신의 컨트롤. 아,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12킬. 뭐 말을 못하겠는데. 네. 네. 그러면서 와. 7시까지 먹습니다. 7시까지 먹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 오! SB 어디로? 오! 예. 다른 친구보다도, 예. 야. 김태경 선수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가. 1 남았어요, 2! 1 남았어요, 1! 네. HP 1! 여기서 커브! 예, 네, 머리 한 번, 고 한 번 더! 머리 낚아, 그거 머리는 어디 갔나요, 그거? 한기 쫓아오고. 아니, 머리라도 생산해서 이 셔틀 압박해야죠, 지금. 네. 아, 와 정말 엄청난 리버입니다. 그동안 SB 1모테 머리한테 좀 맞았는데 그동안 채운 실드를 버텼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요. 이거는 박성균의 두 번. 이제는 막아도 박성균이 막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김태경 선수가 앞마다 멀티 주셨어서 이미 멀티를 두 번 멀티를 시도하는 성공을 거뒀어요. 아 이거 방금은 쇼였습니다. 야 이거 경기를 보다 이거 진짜 이거. 지금은 벌쳐라고 가야 돼요. 패전으로 가기 어려울 만큼 길을 만들었어요. 예, 박성규 선수 어떻게든 벌쳐 출동해야죠. 뭐 이런 형태로 예, 리버 플레이를 해주면서 지금 김태경 선수가 할 만한 예, 생각은 뻔하거든요, 사실. 예. 아, SB가 예. 여기 갔다가 이사 가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택시 쫓아오더라고요. 아직 이게 본진 출발을 한 프로토스가 이 두 곳의 멀티를 돌릴 수 있을 여유를 찾을 만큼 셔틀 리버 컨트롤.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러니까 몇 경기 안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리버 셔틀 컨트롤 아니었나 싶습니다. SB2로 버텼어요. 예, 상대가 이제 보디팀을 탱크로 확보를 하는데, 예, 상대 본진으로 쑥 들어가서 타격주는 이런 형태의 빠른 리버 플레이가 안 됐을 때, 앞마당 쪽에서 뭐 컨트롤로 뭐 해보려고 해봤자, 원래는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진짜 혼신의 컨트롤이, 진짜 신급 컨트롤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게이트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박성규 뭐 나오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또 스피라 할 거 아니고 막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막, 뭐, 완전 넘어갔죠. 그러니까 김태현 선수의 분위기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이럴 때라도 그 벌초로 빈틈을 찾거나, 그게 아니라 뭐 스타포트라도 올라가서 뭔가 좀 드랍십으로, 예, 벌초 드랍을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무난함은, 앞마당만 있는 상태라면 김태현 선수 상대로 박성규도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두건 멀티가 대박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토스 때, 그러니까 왜 상성과 뭐 역상성 이런 관계 있잖아요. 저거와 테란이 상성이고, 예? 저거와 토스, 저거 상성이고, 토스와 테란, 토스가 상성이다. 근데, 프로토스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테란이 토스한테 뭐가 불리하냐. 예, 뭐가 불리하냐. 근데, 이럴 때 불리합니다. 뭐냐면은, 테란이 아무리 잘해도, 프로토스가 저런 셔틀 컨트롤 같은 거 진짜 잘하면, 테란이 암만 잘해도 그걸 못 막습니다. 네.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저런 컨트롤은 정말 100경기에 한 경기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예, 엄청난 예. 아 2경 예. 아, 맞기 야 마인으로 예. 뒤집히는 거 안 됩니다 예, 지금요 예. 들어갈라 했는데 2경으로 이거 저건 100경기에도 근데 운도 확률이기 때문에 전경기에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경기에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방금 저 플레이는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김태현 선수의 시야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박성균 선수의 어떤 움직임 커맨드 앞마당에 짓고 있죠 그 옵쪽으로 다 보고 있어요 네. 이게 거의 매패키고 하는 수준으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박성규 선수가 계속 당하는 거거든요.
내 적에 들어갈 때 김태경은 내게 돌아간다 넥서스 이거 알거든요 박성규 마음이 조급해지죠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잘하는 선수들을 A급, B급, C급, D급이다. 아, 캐리어 가네. 정말 김태경. 캐리어 가는 거죠.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죠. 김태경도. 김태경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에 이게 뭐 상징은 캐리어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쇼맨십이 나오네요. 트렌드를 아는 거고. 꼭 쇼맨십이 아니라 어떤 확실한. 수비도 좋아요. 이렇게 가도 내가 유리하고 저렇게 가도 유리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그 질러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게 승리로 갈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승부사로서 당연한 거고 지금은 캐리어 갖고 하는 게 정말 승리의 지름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게 트렌드가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경기에 캐리어가 나오면 지금 옵적으로 저 커맨 세트를 봤기 때문에 완벽한 김태현 선수가 나올 어떤 그 타이밍이 없다 테라니 그러다 보니 이제 캐리어에 지금 공업대 주면서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보통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경력 모가 아비트 갖고 이제 안 갑니다. 예, 박성규 선수가 약간 그 분위기 어두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성규 선수가 초반에 피해를 많이 입었고 김태경 선수에게 승기를 줬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바닥 싸움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미 토스가 멀티 지역이라든지 자원도 훨씬 많이 확보한 가운데 캐리어를 가고 있는데 테라니. 멀티 늘리면서 버티기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 잘 안 돼요. 자 벌처만 벌처 바쁘게 다니는데 벌처가 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드래곤도 많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어떤 그 벌처 움직임으로 프로브를 사냥하는 모습들이 나와준다면 그래도 희망이 생기는데 이게 뭐 아무런 데미지를 지금 전혀 못 줬죠 지금. 오히려 벌처가 아깝습니다. 이러면요. 대놓고 5시까지 견제할 테면 견제해봐라예요. 예, 그러니까. A급 선수 있고 B급 선수 있고 막 줄줄이 이렇게 급이 있다 할 때 A급이 절절절절 있는데 그 중에 누가 S급이냐 A급 다 잘하죠 뭐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컨트롤도 다 좋고 생산도 다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근데 그게 S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딱 고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뭐냐면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순식간에 결정해갖고 그걸 실행하는 이게 S급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김태경 선수가 오늘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S대 S대 그러면 또 그것 그 판단이 틀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비하는 선수도 S급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박성 선수가 김태경 선수의 어떤 캐리어 의도 파악했겠죠. 아무래도 부진을 돌리고 있고요. 파악을 했어도 타이밍 자체를 어떤 그 지금 골리앗 사거리 업그레이드 하는 모습 캐리어 의도를 파악을 했고요. 당분간 캐리어가 일단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의 멀티를 더 하면서 그냥 허용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박성민 선수도. 근데 참 나가기가 참 그 부담스러운 게 본진 백토리적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 맵은 물론 박성민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좀 없긴 없습니다. 저기에 너무 뭐 할 게 없어요 지금 박성규 선수 지금 캐리어가 벌써 공 1업이고요 타이밍 보이기니 뭐 이런 거 하기에는 뭐 시간적으로 타이밍적으로 물건도 갔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박성규 선수가 이렇게 버티면서 업그레이드 잘해주고 아머리 잘 지키면서 힘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김태우 선수가 들어갈 의도보다는 좀 압박 형태로 상대를 위축시키는 거고요 지금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캐리어 그럼요. 나올 때까지 본진 쪽에 빨간색 점 보이면 박성규는 깜짝 놀라요 캐리어 오는 거 아닌가 해서요 이게 지금 옵저버를 통한 정보전이 완벽하고 무엇보다도 자원 거기에 캐리어를 가는 데 있어서 타이밍도 안전하게 벌었고 거기에 지상명력의 어떤 그 조합까지 이거는 완벽한 어떤 그 최적화된 캐리어 상태를 지금 김태경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경의 셔틀은 일부러 체력을 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살아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거기에 캐리어까지 있어요. 이게 신급 리버가 나오니까 리버 캐리어가 완성되는군요. 그럼요. 뭐 속칠 머리고 배에 뭐를 하고서 진짜 대퇴지를 치는 것처럼 진짜 김태경 그렇게 이판 나판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훨씬 더 안정적인 캐리어까지 갔습니다. 이거는 박태경 선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상 면역 빼면 12시도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면 캐리어가 3개씩 계속 늘어요 중앙병력도 있는데 곧 200 다 차겠네요 김태경 불멸에 이제 못지않게 박성균 선수도 참 불리했던 경기 버티고 바탕 싸움 가고 200 싸움 가고 이러면서 그런 플레이 능숙하죠 굉장히 잘하죠 근데 지금은 초반 격차가 꽤나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김태경 선수가 물론 캐리어 갔다가 뭐 괜히 뭐
뭐 그냥 경기를 막 그르친다 이런 그 전례가 몇 번 있기는 있었지만 아 이게 예, 오늘 김태경 군이 좀 예. 그렇지가 않아요. 예. 지금 캐리어를 공격하면서 옵저버릇이 병력의 라인을 다 보고 있어. 이거 뭐 셔틀 떨구는 형태라든가 이거 다 지금 짜고 있거든요. 김태경 선수가 예. 머릿속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이렇게 공격하고 아 반대쪽 골리앗을 예. 미륵 끌어준 다음에 아래쪽 탱크를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번에 또 아 이게 아 캐리어도 워낙 가행돌 반가요. 셔틀 떨구기가 네. 또 제대로 통했어요. 탱크 옆에 질러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많은 골리앗이 네. 저 셔틀을 오늘 셔틀을 다 놓치고 있어요. 박상준 네. 선수 네 어쨌거나 네 어쨌거나 탱크들에게 드래곤들 역시 타겟이 되고 있고 드래곤들도 많이 높고 뭐 이러긴 했습니다만 네 물량 자체 최초의 물량 자체가 차이가 났었고 네. 항상 캐리어 오케네스타 리그 항상 송명구 선수가 중심이었거든요. 아 근데 김태경 선수가 오늘 예 스타 리그의 중심에 서기 위한 첫 단추를 박성희 선수 상대로 말이죠. 그것도 캐리어로 장식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가장 깔끔하게 캐리어 사용하는 선수가 오늘 될 수 있습니다. 캐리어 많이 쓰셨어도 캐리어가 또 스스로 또 위험도 자처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왠지 뭐 이렇게 캐리어를 잘 지켰다는 생각은 물론 좀 지난 명령은 다 두었죠. 네. 그래도 자원줄 돌고 또 아, 근데 먹고 있는 자원에 네. 예, 그런 부분에 박성민 선수가 지금 타격을 못 해준 게 서로 쏟아붙자요 네. 지금은 네. 서로 그래버 뭐. 먹는 데도 다 쓰는 거예요. 네, 확실히 그 김태경 선수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자 S급이 보여주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데 확실히 캐리어는 송병국 거다 이런 생각도 되게 들어요. 네. 아, 이렇게 확실히 캐리어는 송병국 선수 잘 씁니다. 따로 네. 움직이는 네.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상대편을 끌어내는 플레이가 필요해요. 네, 더욱더 완벽하기 위해서 김태현 선수가 유리하다고 해서 무리수를 던지기보다 지금도 유리하죠. 유리하지만 하이테플로까지 또 조합해주는 그런 형태로 출발해도 괜찮을 네. 것 같고요. 정면에 안 밀리면서 지금 본진을 치고 있습니다. 김태경이요. 정면 비슷하게 싸워줬거든요. 그러면 캐리어가 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멀티를 너무 놔뒀어요, 박성민 네. 선수가. 놔둘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 예, 예. 예, 이 위치에서 서플라이 디포에, 타격을 많이 입게 되면은, 예, 지금요. 이것도 크고요. 네. 예. 네, 이미 박성민 선수는 인구수가 100 미만입니다. 이 팩토리 점령 나가면 이거 정말 미래가 없거든요. 네, 나가면 그렇죠. 다 들어와야 돼요, 지금요. 캐리 어떻게 다시 될 겁니까? 근데 골리앗이 없어서. 정면도 칠 거예요. 김태경은 단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캐리어 잡아줘야 돼요. 지상전용 없을지 잡아줍니다. 박석균 그렇죠. 지금 현재 박성균 선수는 골리앗도 골리앗이지만 탱크 벌처 생산하기도 지금 벅찬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지금 이게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이렇게 본진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이번에 또 정면 중원을 장악하러 갈 겁니다. 근데 그래도 박성균 선수가 어쨌든 멀티가 날아가지 않는 가운데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는 계속 무리 쓰기는 힘들어요. 무리하기 힘들다는 거죠. 캐리어 소화기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 김태경 선수가 전체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캐리어하고 지상진하고 조합해가지고 박성균 선수의 추가 멀티를 밀고 이런 판단을 하려면은 예, 왜 테플러를 좀 같이 좀 써주는 캐리어 네. 또 떨어집니다 지금. 네. 예. 캐리어 몸통을 자꾸 맞으면 안 되는데요. 확실히 김태경 선수는 잘하고 있고 이 경기도 앞서고 있긴 한데. 확실히 네. 김태경은 캐리어로 치닫진 않아요. 네. 네. 그래도 뭐 지금 상태에서 무엇보다 이 커맨드를 날려버리는 네. 게 김태경 선수의 일인 거고요. 어쩌면 김태경은 캐리어를 덜 아끼는 거예요. 성병구보다요. 그럼요. 네. 네. 캐리어 가면 주면 어때요? 캐리어는 진로 치나다 똑같다 네. 이겁니다. 네. 캐리어 치면 어때요? 캐리어 지키는 게 뭐 최근 아니잖아요. 뭐 경기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네. 성병구 선수는 캐리어를 알포라처럼 이렇게 아껴갖고 캐리어로 이기려고 하고 김태경 선수 캐리어도 소모품이야. 네. 네, 소모해서 이기면 되지. 이런 말차예요. 계속 세계 10번 얻고 있는데요. 네, 지금 12시 추가 멀티도 발견이 됐고 여기 날아가는 순간 네, 박성균, 천하의 박성균 힘들어요. 뭐 네. 자원이 이제 거의 다 닿아 있고요. 얼굴도 약간 네. 이제 패드의 느낌이 김태경! 일단 36강에서의 김태경이 그동안에 2010년대 부진을 딛고 오늘 경기 내용만큼은 말이죠. 오히려 전성기 때 이상의 그런 셔틀 리버 컨트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택신 강림이에요. 네. 택신의 모습이, 저렇게 형상화된 날, 김태형 선수 화끈하게 상대편을 제압했습니다. 네, 예. 이제, 김태경 사전에 용택이 나옵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경기력만 보여주게 되면, 예. 한 경기 한 경기 또 점점 더 강해지는
핵심, 예, 그리고 육룡의 주장 자리 도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네. 자, 눈부시아를 통해서, 아, 김정은 선수도 그렇죠. 이해드물 택배구 이상급 선수는 한 경기를 이겨도 이런 임팩트, 네. 아, 이런 짜릿함을 줘요. 물론 이제 한 번 더 고비가 남겨져 있긴 합니다만, 정말 강렬한 인상의 경기를 보여줬고요. 그런 마크 디테일 선수도 뭐 16강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분 좋아.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드니까. 네. 그것도 상대가 같은 운동 출신의 박성균. 아마 뭔지 3.6강 1차전인데 왜 이렇게 팬들이 하는 거. 네. 이런 뭐 감격이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김태경. 네네네. 택진강님. 아니, 네.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요. 사실 김태형 선수가 이번 경기만큼 좀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죠. 지금. 실드 제로였네요. 네. 처음 들어간 셔틀이 벌써 오락가락. 예, 네, 오락가락. 이거는 정말. 정말 신이강림 했어요. 이거는 네. 신이강림, 신이 컨트롤한 이 셔틀이 아니었으면 이거는 이런 데미지 못 줍니다. 처음 셔틀은 거의 운군전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야 이거 뭐 F1급이. 아, 네, 진짜. 이 리본을 네. 어떻게 살립니까? 이 셔틀 리본을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굉장히 힘든 거. 지금 같은 경우도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예, 셔틀 움직이다가 미사일톤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직전에 뒤로 살살살 빼주면서, 네. 네. 정말, 야, 참, 예. 뭐, 많은 경기, 전 경기를 다 본 건 아닐지라도 스타리그, 예, 16강 스타상 거의 제가 볼 때는 탑5 안에 들어가는 컨트롤입니다. 네. 실드 네. 제로. HP15에서 계속 싸웁니다. 이걸 계속 살렸어요. 네. 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SB가 우 저리 갔다가 우 네.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이게 다 데미지 아닙니까? 정말 억울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저그가 테란 전할 때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진짜 아무리 잘해도 테란이 정말 100 이상의 완벽한 플레이 펼치면 저그가 테란 못 이긴다. 네. 근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박성균 선수 못했다기보다는 박성균 그렇죠. 선수 정찰도 잘했고 데뷔도 잘해놨고 진짜 아빠만 잘해도 이런 신급 실드 1, 체력 1. 체력 1. 2. 야, 2네요, 2로. 야, 이런 거 머리 날 때. 내비도 쓴인데, 그냥 계속, 아직도 계속 살아요. 이런 거 머리 날 때 또 한 대 맞는데, 예. 그동안, 예, 그동안 회복한 실드 때문에 버팁니다, 또. 예. 이게 왜 인간의 컨트롤이 아니냐. 두 번이나 맞았잖아요, 예. 또 지금. 왜 예. 인간의 컨트롤이 아니냐. 왜 신이 강림했다, 했다고 하는 어떤 표현을 하느냐. 이러고 있으면서 멀티를 다 돌려요. 아니, 이것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죠. 이쪽안에 멀티를 네. 다 돌리고 있습니다. 딴 데 볼 겨를이 어딨습니까? 이게 예, 이것만 다 봐도 안 되는데요. 이것만 봐도 안 되는데요. 자 이제는 뭐 제 역할한 거 7C를 그렇죠. 만들었거든요. 와 이거는 기가 막힌 야 진짜 실드 1 HP 1이었나요? 그렇죠. 0 1이었나요? 숫자 2였죠. 네 그게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에요. HP 아, 그 실드가 1-1 뭐 이랬습니다. 예, 예, 참, 예, 그래서 뭐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와줬고 박성균 선수는 좀 억울하겠네요. 예, 준비도 많이 한 것 같고 경기력도 괜찮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택신 강림의 날이라서 할 수 없었어요. 네. 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필이면 진짜 뭐 최고의 본인의 역사상 최고의 손꼽힐 만한 컨트롤이 나온 날 상대였으니까 대진이 안 좋은 거죠. 야 정말 뭔가 이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오늘 모든 그 대진이 테란의 토스전이었는데 전체적으로 8경기 하는 동안에 한 6경기 정도가 캐리어가 나왔습니다. 이거 캐리어 야 이게 앞으로 이거 꼭 동반되는 그런 유닛이 될 때 네. 이거 테란이나 테란 쪽은 특히 이제 아직 빨리 이제 머리 목숨 뺏긴 겁니다. 캐리어 쓰기 시작했어요 토스가. 네. 막 토스 테란만 했고 거기다가 두 개조는 네. 어떤 이 최종전까지 3판 양승까지 또 가갖고 8경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4시간을 넘게 했네요. 중계를 4시간을 넘게 했는데 예, 금요일에는 테란 저그, 저그 프로토스, 프로토스 테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를 모두 보내도록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테란 저그 그 조합을 여러분께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오늘 승리한 선수들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아 임태기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 다음은 정명훈이고 신상무 선수 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이틀 정도 푹 쉬면, 네, 원래 그 신담 선수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쉬면 경기할 수 있을까요? 대신 네. 연습은 못하죠. 그래도 쉬어야죠. 네. 네. 아무튼 그, 쉽지 않은 하루하루가 될 것 같고, 김태형 선수, 이 분위기 그대로 지금은 색신이 강림하셔서 계속한, 9월 초까지만 네. 계신다면 우승하는 겁니다. 네, 신대근 선수에게 상대전을 4대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예, 정말 16강 진출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 웬만하면 김태균이 2구 16강 가겠거니 할 때마다 그 김태균을 꺾고 스타들이 막 나왔습니다. 네. 이영 아니면 해가지고, 예, 김태균이 이번에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2 경기 결과 정리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체크인 카드 이벤트, 취업불 이벤트 계속되고요. 오늘도 한 분 오셨는데 스타리그 VIP존 스타리그 현장에 3개월 이내 본인이 이용하신 대한항공 탑승권을 가져오시면 특별석에서 음료수라든가 다가도 드리고요. 또 여러가지 노트북 등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편히 보시기 바랍니다. 프라이유어드림 여러분의 꿈을 저희가 부스를 마련할건 여기서 직접 셀프 카메라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벤트 퀴즈 드림 있죠? 오늘 김태훈 선수가 인터뷰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정답자로 재치 있는 오답자분들께 상품권을 드리고요. 승자 맞추기는 계속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게임넷.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퀴즈 드림 네, 정답자 안에 네, 이거 있는데 그리고 오답자분은 정답 좀 맞았네요. 네. 네. 그냥 그 밑에 히읗자 받침을 안 쓴 분은 오답 처리된 것 같아요. 네, 네 발음하기가 참네. 한국어를 제일 막 그렇죠. 당연히 김태형 선수가 뭐 영어를 할 일은 뭐 땡큐 이러진 않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오답자까지 정답 오답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재치 그리고 여러분의 상식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항공 스타리 오늘 세 명의 선수가 상위라운드 진출했습니다만, 야, 이게 또 입질이 좋다 말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정말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은 이 선수가 올라오면 내가 좀 더 껄끄러웠는데 잡아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씨익고 연습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오늘 올라간 세 명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세 명의 운명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엄정 김태형 캐스터 연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